네, 이 집은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세입자 분이 다 아직 계세요. 그래서 만기가 곧 돼서 퇴실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사진만 뭐 올릴까 하다가 유튜브에는 아무래도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그 방을 지금 세입자 짐이 많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는 힘들고 해서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집의 위치는 신림 5동이고 평지고 언덕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 위치가 되게 좋아요. 골목 없는 큰 길가로 신림역에서 한 6분 정도? 넉넉하게 7분이면 될 거예요. 걸음이 느려도 7분 정도? 그 정도 거리고 사진 보시다시피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 원룸과 다르게 창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것보다 작은 방들도 있어요. 작은 방들도 있는데 지금 3층, 4층, 5층 이 똑같은 구조의 호수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4천에 40인데 사모님이 오늘 이제 문자가 왔어요. 4천에 40인데 3층, 4층, 5층 같은 구조, 같은 크기의 방이 동시에 3개가 나와서 월세 5만 원을 다운해서 일단 하나를 해줄 테니까 빨리 좀 빼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천에 40이 아니고 4천에 35로 가능합니다. 4천에 35로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방이 다 나가고 나중에 또 나오면 또 4천에 40을 받으시려고 하겠죠. 보증금 조절도 가능하대요. 4천에 35니까 3천에 45. 그러니까 1,000만 원당 월세 10만 원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방은 한 7평 정도 돼요. 7평 넓게 보면 한 8평까지. 그리고 채광도 굉장히 좋고 창도 크고 해서 오피스텔은 아니고 일반 원룸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창큰거 좋아하시는 분, 채광 좋은 거 원하시는 분, 역에서 위치 가까운 거 찾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원룸이 사실 4천에 35면 싼건 아니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넓어서 빨리 나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고 나중에 보신 분들은 4천에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고 4천에 40, 뭐 2천에 60, 3천에 50. 네. 지금 좀 타이밍이 좋죠. 지금은 5만 원 깎아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